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배관 내외부의 녹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방청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방식과 방청의 차이가 정확하게 뭘까요? 방식과 방청. 자, 그럼 플랜트 김소장과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방식과 방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 자료는 국가표준원의 용어를 기본으로 인터넷 백과사전들의 내용들을 취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식과 방청. 우선 방식부터 보실까요? 방, 막을 방, 식은 좀 먹을 식. 그래서 방식을 풀이해보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방지하다 라는 의미예요. 사전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금속이 기체나 액체의 부식성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해 침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식의 영어 표현이 커로전이니까 커로전 프리벤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방청을 한번 보실까요? 방청의 한자 뜻 풀이는 막을 방, 정밀할 청인데요. 의미를 살펴보시면 녹을 방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자 뜻 풀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녹을 방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청이라는 한자어는 다른 한자어와 조합되어 어울려 사용되고 있는 한국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이 청은 삽이라고 해서 일본어로 녹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문의해보아도 방청에 대한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방청제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일상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이 방청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합리적 추정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방식과 방청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방식은 부식을 방지하는 것이고 방청은 녹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방식과 방청의 쉬운 이해를 위해 부식과 녹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거든요. 한번 보시죠. 부식은 영어로는 corrosion, 한자어로는 썩을 부, 좀 먹을 식. 그래서 썩고 좀 먹는 것을 부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도 보시면 비금속과 금속을 포함해서 물체가 산화되어 처음 것으로부터 변질되는 현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식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 녹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녹은 영어로는 러스트, 한자어로는 푸를 녹입니다. 산화철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부식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녹이라는 것은 부식의 녹보다 더 큰 범위로서 부식의 녹을 포함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녹을 방지하는 방청은 부식을 방지하는 방식에 포함이 되며 방청보다는 방식이 더 큰 범위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방식의 한 가지 형태가 방청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의 표준 용어를 정립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용어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보시는 도표와 같이 방식과 방청 그리고 방청제라는 용어는 있지만 방식제라는 용어는 없네요. 그래서 방식이라는 용어는 전기방식, 방식전위, 양극방식, 음극방식처럼 방식의 방법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방청은 방청제라는 용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에서 제품들로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인데요. 그래서 방청그리스, 방청유, 방청페인트와 같이 방청은 주로 제품 이름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표준어들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standard.go.kr로 들어가셔서 이 나라 표준 인증을 클릭하신 후 표준 명란에서 검색하시면 분야별 표준 용어와 해당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립한 방식과 방청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식이라는 용어는 주로 학술적이거나 방법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으며
방청이라는 용어는 녹을 방지해주는 제품 이름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방식과 방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정확히 이해가 되셨다면 플랜트 김소장도 많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